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그 시어머니가 고가의 아파트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인한 이후에도 뭐 생활비라든지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해줬죠. 근데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수시로 이제 드나들면서 간섭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와이프가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중재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와이프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와이프를 욕하는 메모도 발견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참지 못하고 가출을 했는데 이 가출을 한 사이에 이 시어머니랑 남편이 공모를 해서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랬어요? 네. 와이프가 돌아오고 나니 집은 팔려 있고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내가 사줬던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파는 게 무슨 문제야. 그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된 갑질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실제 이제 소송에서도 내가 대준 돈이니까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간섭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갑질하는 시댁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시부모님, 뭐 시어머님 이게 뭔가 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적인 심리적인 그런 게 있나요? 아들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그 심리적인 밑바탕에 보이면 아들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며느리는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갑과 을은 경제에서 나온 용어죠. 그쵸.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 바탕에, 심리적인 기저 밑바탕에는 아, 내가 더 위다. 너는 들어왔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라는 밑바탕에,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사실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이게 갑질하는 시댁일 수도 있고 갑질하는 처가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돈을 줬으면은 그 응당하는 대가를 사실 시댁 입장에서 원합니다.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너무 밉고 서운하고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가는 곳에 자기 마음도 가고 거기에 간섭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쵸? 봅니다. 네. 근데 시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하려면 사실 부부도 독립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사실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